닥터스킨과 함께하는 더그아웃 인터뷰. 오늘은 NC다이노스 강용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커리어 최다승 찍으셨습니다. 네, 기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올해 팀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아서요. 일단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냥 아직 시즌이 더 남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팀 말고 개인적인 기록 부분에서 올해 점수를 매긴다면 본인의 야구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커리어 하니까 100점이고요. 네.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자, 요즘 나오셔서 계속 호투해 주시고 계신데 예전보다 제구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냥 잡힐 때가 돼서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안 잡히면은 이제 야구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잡힐 때가 돼서 잡힌 것 같아요. 또 이제 너무 등받을 많이 해서 또 어깨 팔 괜찮은지 팬들은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어깨 뭐 상태 괜찮은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좀 보기보단 몸 관리에 되게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뭐 운동이나 식단부터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강 운동 팔이랑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랑 다리 쪽에 이제 던지다 보면 데미지가 가는데 그 무리가 가는 쪽에 근력 운동을 좀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또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강용구 선수 SNS를 살펴보면 야식을 또 그렇게 또 합리화를 하시면서 나는 치킨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치킨집이 문이 열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는 그런 글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야식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는데 그때는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전화 안 받길 바라고 이제 전화했는데 받아서 그냥 시켰고요. 이제 식단 관리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시대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이 강용구 선수를 잘 아는 팬분들은 또 약간 4차원기가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아니 물론 제가 평균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저 말고도 저희 팀에 굉장히 이제 똘끼란 말 써도 되나? 똘끼가 막 충만한 사람이 저 말고도 많거든요. 누구 있을까요? 아, 이걸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그냥 저 말고도 많아요. 성만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는 저도 평균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네.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어떤 선수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팬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 마산 이재훈, 이 별명 마음에 드시나요? 알고 계셨어요, 이 별명? 아니, 그때 그 99393진 할 때 그 동영상 제목에 누가 그렇게 써놨는데. 네. 아, 기분은 좋은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불리는 거 나쁘지 않으시죠? 그 이재훈 씨한테 좀 미안한 죄송한데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콩국을 굉장히 자주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강용구 선수에게 콩국이란 무엇일까요? 콩국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아, 원래 콩국을 좋아했는데. 여기 마산에서 파는 거는 따뜻한 콩국이더라고요. 네. 살면서 처음 먹어보니까 이게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찾게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안 가요. 왜냐면 새벽에 열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작년에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셨고 올해는 불펜으로서 뛰셨는데 불펜으로서의 그 활약이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요. 본인한테 어떤 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불펜, 마무리, 선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올해 불펜에서 좋아서
불펜에서 좋아가지고. 네. 불펜도 좋고. 그래서 일단 선발도 해보고 싶고. 일단 올해는 일단 선발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맞춰져서 저절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시즌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시즌 때 어떤 부분 가장 좀 보강하고 싶고 훈련 많이 하고 싶은지도 들어볼게요.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나간 적도 처음이고 사실 이제 몸이 완전히 괜찮다고 하기도 좀 무리가 있는데 일단 좀 몸에 무리가 많이 간 부분에 좀 일단 좀 쉬어주고요 몸을.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특급 불펜 마산 이재훈, 네, 강윤구 선수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시죠. 좋은 별명 붙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저는 평균적이지 않은 거지 뭐 또라이는 아니고요. 그냥 네, 부상 없이 시즌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활약하는 모습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